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생이 된 딸에게 스스디 평상형 수납 침대로 꾸며진 방을 선물해준 주인공을 만나볼 거예요. 자, 여기가 그 방인데요. 초등학생이 된 딸이 친구들이 방이 있는 걸 부러워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던 주인공은 딸이 원하는 방을 꾸며주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방이 좁다 보니 원하는 가구들을 모두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주인공의 가장 큰 고민이었대요. 그런데 그 고민을 스스디 평상형 수납 침대 하나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둘을 키우고 있는 그냥 아기 엄마예요. 저희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방을 꾸며달라고 해서 스스디 평상형 침대로 선택을 했어요. 여기 방 평수는 혹시 아시나요? 2.5평이요. 학교를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방이 있으니까 나도 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방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 안에 장롱도 들어가고 침대도 들어가고 책상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많은, 무조건 수납 공간이 많은 침대를 찾다가 스스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스스디 자체 내에서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동영상 보고 아, 요런 제품 있구나, 요런 제품 있구나 좀 비교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보다는 조금 실용성을 좀 더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침대들 되게 좋아해서 뭐라도 서랍에 하나 달린 그런 침대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여기가 이제 저희 막내 방이에요. 이렇게 침대가 있고 그 앞으로 이제 옷걸이 있고, 저는 이제 침대 사용 밑에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장롱 대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맨 앞에는 이렇게 내복을 넣어놨어요. 이 앞에 내복 넣은 이유는 계단 바로 옆에다가 속옷을 넣어놨기 때문에 속옷 꺼내고 내복 꺼내고 샤워실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름옷. 그래서 바지 하의류, 상의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긴팔 종류 중에 이제 봄, 가을 옷들, 기모가 안 들어간 옷들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기모 들어간 완전 겨울 옷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은 책이라든지 그 자잘고래한 것들, 그런 것들 넣어놨어요. 장롱을 놓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 장롱 대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계단 쪽은 아이 속옷이랑 또 가방이나 아니면 저 유튜브 장비들 넣어놓고 있어요. 계단까지 수납돼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아기 속옷 같은 거, 양말. 아. 요 안에 이렇게 딱 다 들어가 있고. 와, 근데 정리 진짜 잘 해놓으셨네요. 그래요? 감사해요. 칭찬받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학교 가방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학교를 갔으니까 원래 가방이 쏙 들어가요. 끝에는 이제 유튜브 스탠드하고 짐벌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들어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길어서. 여기는 정리를 해놓으시고 일단은 이제 옷걸이. 이거는 이제 지금 시즌에 입을 옷들. 그리고 이제 시즌 끝나면 다시 넣어놓고 안에 있는 것도 이제 꺼내서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여기 아이키에 조금 높은데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본인이 옷 골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 구조를 생각을 할 때 최대한 엄마를 안 부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프레임 밑에는 이제 아기가 좀 더 크면 뭐 여행 가방도 생길 거고 이불도 좀 두툼한 게 생길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짐이 많지는 않아서 그 공간은 비워놓고 있어요. 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올리는 공간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요 앞으로 경첩 뒤로 딱 올리면 되거든요. 이 동그라미 안에 손가락 넣고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공간 되게 넓은데 저는 지금 아직 정리 중이라서 아직 안 넣었는데 이불을 넣는다든지 캐리어 같은 거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깔개는 안 깔아놓으셨나봐요? 깔개는 아직 요 안에 그대로 있어요. 물건 넣을 때 이제 그때 깔개 깔으려고요. 아, 그럼 요쪽도 똑같이? 네네네네. 아, 비어있네요. 네네. 일단 만약에 이 공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얘를 다시 빼내려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니까 수납장 뭐 매트리스 아래에 있어도 그렇게 부담은 안 되더라고요. 침대가 높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 천장과의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되게 아늑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른들은 좀 넓은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는 좀 좁은 공간을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여자애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넓으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방도 자긴 작은 방이었으면 좋겠고 침대도 내가 딱 있는 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스스디 침대 누우면 정말 딱 이렇게 천장이 되게 가까이 보여요. 자기 공간이 이렇게 딱 뭐라고 하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요. 여기 아파트 구조가 다들 비슷하고 다들 뭐 나이대가 비슷하고 해서 방이 이제 작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에다가 애들 이제 점점 크면서 책장도 놔줘야 되고 옷장도 놔줘야 되고 책상도 놔줘야 되고 뭐 침대도 놔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했을 때 제가 저희 집 우리 이거 놨는데 진짜 괜찮아하고 많이들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보면 깔끔하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게 이제 다 정리가 되니까. 장점을 얘기한다면 일단 공간 활용이 진짜 잘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계단에서 수납이 되는 게 되게 놀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계단 수납이라고 해도 1단이나 2단이나 3단이나 깊이는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단하고 2단하고 3단하고 깊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넣을 수 있는 물건을 딱딱 구획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이 완전 깔끔하게 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높다라는 거. 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된다면 그 옵션에서 책장이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옵션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되게 제품 만족하면서 정말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 리프팅 침대 그것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 침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매트리스가 부부 침대는 아무래도 퀸 사이즈, 킹 사이즈다 보니까 이 매트리스가 꽤 무거워요. 그러면 그 밑에 물건을 꺼내려면 이 매트리스를 치우고 밑에 문을 다시 열어서 제품을 꺼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엄청 귀찮아요. 아, 리프팅 침대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제품 되게 마음에 든다. 5점 만점이라고 하면 저는 4.3점? 4.3. 네. 수납을 생각하면 제품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수납을 선택을 하자니 이게 수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납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높고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 다른 걸 더 놔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저는 수납이 너무 중요했던 터라 다른 건 다 만족하는데 그런 게 또 약간 좀 아 이거 이렇게 돼서 4.3점. 오늘은 딸에게 예쁜 방을 선물해준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방에 필요한 건 많은데 원하는 가구를 다 넣을 수 없을 때 저희 평상형 수납 침대로 그 고민을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